신입사원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한화 첨단 소재가 시행 중인 신입사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은 입사 1년 이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미국, 유럽, 중국, 멕시코 등 7개 해외 법인에서 6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신입사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 2기 과정에 참여했던 신입사원들이 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온 것을 축하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한화 첨단 소재는 지난 16일 세종본사 대회의실에서 신입사원 해외연수 2기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선석 대표이사와 주요 임원을 비롯해 7개 해외법인에서 연수 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해외연수 2기 신입사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해외연수를 통해 느낀 소감 발표 및 개별 프로젝트 과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 과제 발표를 통해 생산, 지원, 영업, 회계, 환경 안전 등 개인별 업무 분야와 연계해 해외 연수 기간 동안 7개 해외 법인에서 체험하고 습득한 업무 노하우와 실제 현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한 경영진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신입사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28명의 신입사원들이 해외 연수 프로그램 과정을 마쳤고 이달 초 3기 신입사원 5명이 출국했는데요. 각 해외법인에서 습득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현업에 적용시키며 글로벌 인재로 거듭날 한화 첨단 소재의 신입사원들을 응원하겠습니다.